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도 집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 여기 리젠트 파크이고요. 주변 느낌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밑쪽은 약간 힐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평지에 이릅니다. 가격대는 지금 70만 불대 중반대 아마 이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블릭으로 지은 집이고 위에는 타일로 된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한번 볼게요. 뭐 집이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는 깨끗합니다. 뭐 2000년대에 지은 집이더라고요. 2000년대에 지은 집이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던 집입니다. 네,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집인데 한번 안에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제 들어가고 인포 약간 갭이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슈즈 온? 야,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땡큐. 예, 이쪽으로. 지금 에어컨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 정도? 그 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건 약간 작습니다. 작고, 네, 그 다음에 아주 기본 스탠다드한 주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 나가는 문 같습니다. 뭐가 있는 건지 뒤쪽으로 나가는 문인지 한번 볼게요. 네, 뒤쪽 문이네요. 나가는 문이고요. 보통 라운드리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세탁기 넣는 자리고요. 주방이 좀 작긴 한데 이쪽 부분에다 캐비넷 추가로 연결해서 만들면 집이 굉장히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도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사고입니다. 사고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사이즈고 뭐 그냥 노멀해 보입니다. 크게 뭐 원한 것도 없고 나쁘지 않게 괜찮습니다. 집이 약간 작아요.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입니다. 화장실이고요. 네, 바스룸. 뭐 집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집입니다. 네, 크게 손볼 것 없이 바로 들어와서 살면 되는 집인데 아쉬운 거는 처음 집이 작습니다. 좀 잡아서 집은 작고 마당은 좀 큰 마당이 한 600스퀘어 정도 되거든요. 네, 메인 2000년도 초창기에 지은 집들이 조금 이게 메인 룸이 좀 작아요. 마스터룸이 작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팔라고 데코했습니다. 보면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에서 돈 2,000불 정도 주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빈 집이었는데 이 집을 팔라고 이제 부동산에서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끔. 네, 이것도 2,000불 정도 이거 가구 대여 하는데 2,000불 정도 하거든요. 2,3,000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 되게 이쁘다 생각되면, 근데 손을 안 탔다 생각되면 다 아 팔라고 가구 사다가 대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형적인데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의 스타일을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집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고 네, 네 개가 지금 재 있는데 집은 조금 해요. 조금 합니다. 다 조금 해서 이제 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어떤 느낌인지. 네.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집 자체는 조금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지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맨홀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돌로 된 리테이닝 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반대쪽 집도 했는데 거의 평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맨홀이 좀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맨홀이 지나가는 집을 엄청 많이 인스펙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미니지먼트 한 개 있고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자체는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네. 그 다음에 무통이 있고, 그냥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그런 집입니다. 내일 2시까지, 내일까지 이제 마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퍼가 4개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은 조금 해요. 그리고 뒤쪽 맨홀이 지나가는 거, 아마 이쪽으로 해서 저쪽 맨홀 뚜껑이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쪽으로 해서 맨홀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 스톰워터 같은 거 이제 지나가는 그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브리스번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도 해요.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디자인도 미용가에 직접 디자인해서 수출한 사업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